찬미 예수님, 요 며칠 사이에 TV나 신문을 보면 천주교 신자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렇죠? 저도 미사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PBC로 광화문의 그 현장 장면을 보니까요, 가슴이 막 뭉클거리고 또 막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임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네. 대답이 별론데요. 감사하시나요? 네. 네. 천주교 신자임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이 천주교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천주교에는 어느 분이 계시기에 감사할까요? 성모님. 우리 천주교에는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모 어머님. 그래서 성모님을 뵐 때 자주 어머니로서 어머니께 간과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절실해지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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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러면 진정 나의 엄마로서 가까이 느껴지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셨지요? 네. 성모님은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성모 승천.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 여러분도 죽을 때 편하게 하늘로 붕 하고 올라가고 싶죠?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로 붕.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러운 눈으로 성모님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허나 우리는 성모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뿐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이기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보이기조차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모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성모님은 그저 존경만 해야 할 분인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모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한 분도 아닙니다. 성모님은 위대한 말씀을 남긴 분도 아닙니다. 성모님은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했고 겸손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잘 참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순종과 겸손과 인내를 잘 받아들인다면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겸손, 순종, 인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첫째, 그분의 순종은 들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이 들음으로 세상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들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도 예하고 대답하시고 성모님과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니핏과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시골의 한 가난한 처녀,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만 들어 높여질 것을 믿은 분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믿는 겸손이 있다면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분의 인내는 그분의 생애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조바심을 참아야 했던 고통, 마흑간을 빌어 출산하는 아픔, 12살 난 아이를 잃어 사흘 동안 헤매야 하는 아픔, 나이 서른에 장가도 안 가고 무식한 어부들과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는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아들에 대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아픔, 더 나아가 자식의 죽음을 먼저 지켜봐야 했던 아픔, 이 아픔을 참아 받으시고 인내하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천상 영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참고 인내할 때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분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주님께 대한 순정이었고, 둘째, 자기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이었고, 셋째,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덕목만 실천한다면 성모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정과 겸손과 인내의 덕을 겸비한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모 승천은 성모님의 축일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더 가까이 엄마로서 부르시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